내 가족들이 먹을 건강한 빵을 찾으시나요? 화학 첨가물 없이 직접 만드는 백옥 찹쌀떡. 바삭함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 채워지는 리파이. 설탕은 줄이고 트레알로스를 넣은 달지 않은 옛날 팥빵.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한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과제빵 명장의 정성으로 탄생한 포린브레드의 건강하고 맛있는 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총수 불러서 방송하라는 얘기를 듣고 방송을 안 하려다가 그래도 추석 때 들을 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어울리지 않는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혜자스러운 마음으로 녹음을 시작해봅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49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월스네입니다. 안녕하세요, 퍼그맨입니다. 와, 아유 어색해. 지난주에 빵 팔러 나왔다가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셨나봐요. 오늘 웬일이시죠? 아, 예, 오늘 편집장님 이제 대신 왔고요. 뭐 네. 지난번 방송에서 뭐 말씀드려서 다들 아시다시피 편집장님이 프랑스로 지금 출장을 가셨어요. 그쵸. 네, 도피성 출장을 가셨는데 어떻게 알고 미리 가셨지? 네. 뭐 본개방이 또 최근에 여러 번 쉬고 그래서 네. 편집장님이 출장이시라는 이유로 또 한 번 쉬기는 좀 그래가지고 네. 예, 대타로 제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러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한 몇 달 만이죠?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아마 편집장님 대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여기 이사 오기 전이니까요. 그 이후에 제가 처음 또 편집장님 대타로 두 번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색어색하겠네요. 네, 이 구성이 굉장히 지금 어색해요. 네, 오늘 방송은 뭐 49회긴 하지만 특별편 정도로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편집장님 대타인 만큼 네. 한번 꼰대 모드로 달려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지난 방송 후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새로운 PD님에 관한 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 뜨거웠어요. 네, 사탕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은 매를 먼저 맞으실래요? 한꺼번에 주세요. 예, 뭐 일단은 뭐 사탕이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게 사탕이고요. 매는 굉장히 많아요. 호요증을 어서 데려와라. 덕후들. 그리고 에코 왜 넣었냐. 올드하다. 부금 선정 누가 있냐. 네, 효과음 빼달라. 예, 편집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말씀해 보시죠. 나름의 네.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이슈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집중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넣어봤는데 네. 다들 싫어하시니까 이제 안 하려고요. 안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조금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좀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취향이 좀 안 맞았나 봐요. 우리 나이 기자 네. 나레이션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새롭긴 했는데 네. 좀 본개방하고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재들의 취향과는. 그 중에는 또 딱 듣고 나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댓글 달아놨어요. 나이 기자님의 목소리. 네, 마켓 네. 요정이라고. 아무래도 이 딴지 본개방이 딴지 팟캐스트 중 몇 안 되게 네. 진행자이신 이제 플로리엔님 목소리로 먹고 사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좀 이렇게 최대한 살리는 게 아무래도 이 아재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뒤에 배경 이런 게 거슬리지 않았나 싶어요. 한 번 더 네. 그러면 우리 플로리의 빠들이 퍼그맨님 잡으러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이번 편집은 또 어떨지 하고 기대가 됩니다. 에코와 네. 그 샤랄라 부금이 또 깔리면 저는 하차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퍼그맨 기자님이 평소에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바쁘다 보니까 네. PD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화요일 날 또 이 퇴근 시간에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퇴근 시간 전에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는데 좀 고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바쁜 사람한테 일도 네, 시키고 일을 하나 또 저를 시키니까. 시키고
저도 기억나는 후기가 있는데 네. 댓글 중에 퍼그맨 일복 터졌다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 봤어요. 예, 많이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PD를 안 뽑아주는 네, 뭐 총수 잘못이죠 뭐. 근데 편집장이 없으니까 네. 막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개발신혜님이 열심히 홍보를 하신 그 빵 게시판에다가 광고를 도배를 하셨더라고요. 아 예, 빵 많이 팔렸어요. 얼마나 팔렸어요? 그날 이제 오후에 업로드를 해서 오늘까지 아직 5일이 되지 않았는데 700만 원어치 정도 팔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대목이고 또 품발도 좀 있었고요. 광고비를 포기하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 자유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많이 사주셨어요. 그 광고가 잘려서 넣은 건 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광고 잘려서 넣은 게 아니고요. 이제 주문 내역을 보니까 확실히 닉네임이 다 낯이 익더라고요. 자유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사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광고비랑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더라고요. 빵을 팔아서 남는 돈이나 이 광고비를 포기한 돈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뭐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를 보고 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후기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뭐 많이 팔아주실 것 같아요. 네. 단팥빵이 많이 나갔나요? 리파이가 많이 나갔나요? 많이 나간 수량으로는 사실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판 하면 50, 하루에 50개 정도? 선착순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솔드아웃도 저희가 했었고 오늘 나가사키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제일 많이 나간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찹쌀떡. 네, 찹쌀떡이고 물론 수량으로는 찹쌀떡이 이제 많이 나갔고요. 금액으로는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선물용으로 네.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그렇게 나갔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임마야님 사건에 대해서 너부리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도중에 얘기했던 그 500만 원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벌금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받는 벌금이었고요. 네. 아직 때려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유추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사과를 하자마자 이번 주에 또 터졌죠. 네, 그거는 네. 이제 브리핑 시간에 얘기를 네. 하는 걸로 하고 편집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또 터졌어요. 이따가 프랑스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총수도 같이 갔다면서요. 그러게요. 전화 연결하면 네. 재밌을 텐데.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 신규 클럽 공지는 없고요. 오랜만에 개발신혜님이 준비하신 그 예전의 업데이트 소식이 있죠. 아 네. 오랜만에 공지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거보다 이제 그 사이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검색 엔진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글과 글 제목, 글 내용, 댓글, 네. 댓글 내용 그리고 작성자를 대상으로 사이트 전체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진짜 무섭던데요. 추가되었습니다. 네, 검색 엔진 성능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요새 자개 하단에 있는 그 검색창을 이용하지 않고 위에 상단에 있는 그 전체 검색을 이용해요. 훨씬 속도도 빠르고 세세하게. 그렇죠. 게시판 각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것들도 네. 지금 이제 검색 엔진으로 바꿔서 적용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미리 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추석 끼고 해가지고 추석 전에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서버로 전문 검색 엔진을 이제 두고 뭐 바이그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이 되면 태그 검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검색식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구글 검색하듯이 그런 공식들도 적용을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좀 네. 고급 검색 기능도. 그래서 전담 개발자를 한 명 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검색 엔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요게 이제 좀 너무 과하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부작용은 나중에 고민을 하더라도 일단은 좀 도입을 했고요. 또 딴지가 굉장히 과거의 글들이 여러 가지 카테고라이징 같은 게 잘 돼 있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태그 기능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과거의 좋은 글들이나 컨텐츠가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 엔진을 좀 발전시키면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좀 발전을 시켜나갈 생각이에요. 검색 엔진은. 보통 이제 그게 생기면 각자 닉네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잖아요. 퍼그맨님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네. 범지구적인 캐릭터가 되고 싶기 때문에 구글에서 많이 검색해봅니다. 예. 우리 사이트는 자유게시판이나 이제 좀 뭐 클럽 이런 거는 구글 네. 검색을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 검색을 해보는 것도 재밌으실 것 거예요. 것 나에 대한 각종 악플과 네. 악성 글들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댓글 검색은 안 되지 않나요? 돼요. 아 댓글 검색. 내부 검색이요? 네. 돼요.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됩니다. 괜히 해봤다가 또 정신적인 타격을 입는 거 아니지? 저도 해보니까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데스노트 쓰고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 다음 업데이트는 독투불패 쪽인데요. 독투불패 카테고리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통합됐죠? 네. 독투불패가 이제 로얄 통합됐고 이거에 대한 의견이 사실 첨예하게 갈려요. 지금 이제 명칭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독자 토론으로 했다가 원래 정체불명이었죠? 정체불명 이용자분들한테 많이 항의를 받았어요. 재개발소네. 그래서 지금 이 정체불명의 명칭을 가지고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 현황을 보니까 네. 저는 사실 독자 토론을 독투불패로 변경하는 안을 제일 많이 선호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정체불명을 제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독투불패라는 명칭을 없앨 때는 저도 찬성을 했었고 이번에 사실 독자 토론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저도 동의를 했어요. 저를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일단 정체불명을 가장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편집부나 사실 저희 개발팀에서의 의견도 정체불명으로 하면 새로운 이용자들이 사실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체불명을 만약에 변경을 할 거면 기사 투고 안으로 넣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은데 또 이거에 대한 의견도 서로 뭐 그렇더라고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갔다. 예, 지금 좀 보고 투표는 있습니다. 투표는 언제까지인가요? 19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예, 열흘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그때쯤 되어야 아마 이제 관리자들도 연휴에서 복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전까지 의견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딴지일보 홈페이지 기사투고 공지글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쪽지와 반대 의견에 이제 그 제안이 좀 생겼어요. 최근에 쪽지를 통한 광고글이라든가 네. 다중 아이디를 만들어서 모욕성 쪽지를 보내거나 욕설을 하는 쪽지가 너무 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끼리 좀 투닥투닥하고 저희한테 뭐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네. 소장이 날라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좀 더선 안 되겠다 싶어서 1레벨 이하는 쪽지를 보낼 수 없도록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이너스 점수라서 네. 자기 레벨이 0인데 쪽지를 못 보내서 너무 슬프다. 아니에요. 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쪽지를 통한 스팸성도 문제는 문제지만 이제 닉네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쪽지를 통해서 분란이 생기고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1레벨이 몇 점이죠? 100점이었던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글을 10개 쓰면 1레벨이 되는 네, 거네요? 네, 1레벨 금방 됩니다, 사실. 네. 뭐 댓글만 몇 개 달아도 1레벨 되고요. 로그인만 몇 번 해도 1레벨은 금방 100번이나 됩니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입니다.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9월 4일에 바람꽃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일이라는 제목이고 조회수는 10만 5,262이에요. 많네요. 네, 엄청 많죠. 요즘은 기본으로 10만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이트에 올라왔던 글이 다른데 이제 퍼가지면 네, 이제 막 10만 단위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거의 한 16만 이 정도 한 주 만에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처음으로 만든 자료가 네. 그 게시물 같은 게 이제 TV에 나왔던 거잖아요. 네네. 스크린샷 해가지고 네. 저희 사이트에서 제일 먼저 정리를 아마 한 그런 게시물일 거예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시사 매거진 프로그램 캡처 화면인데요. 제목은 제주 바다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하수처리장 시설이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 바다에 무단 방류를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처리장 인근 바다에서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창문을 열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하고요.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바닷속은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을 이제 캡처해서 올려놓으셨는데요. 근데 또 그 밑에 캡처를 보면 일부 제주 도민들이 이거 방송에 나가면 어민들 다 죽이는 거다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고기도 안 사 먹고 뭐 오지도 않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안 그래도 정부에서 비브리오 발표해서 어민들을 다 죽고 있는데 뭐 이런 반응을 보여서요. 굉장히 좀 이기적이다라는
댓글들을 많이 다셨어요. 그거를 감추는 게 오히려 어민들을 죽이는 길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좀 근시안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제주도에 대한 뭐 그런 로망이 있는데 네. 제주도로 가기가 갑자기 싫어졌어요.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제주도의 그 하수처리장 상황이라는 그런 지도가 나오는데 네. 대부분 그 제주도의 하수처리장들이 거의 지금 아마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제주도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다면서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늘어난 게 아닌데 이게 뭐 로망을 갖고 내려가신 분들이 몇 년 전부터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대비를 안 하고 뭐 지자체에서 대비를 안 하고 그런 탓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이제 뭐 월하님, 훈님, 네. 제주도민들 사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올리시는 글을 봐도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네. 집값도 엄청 오르고 그쵸. 아마 제주가 예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주도를 안 가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한번 최근에 좀 가볼까 했는데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자기가 싫어졌어요. 네, 저도 좀 막설해지더라고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9월 7일에 미디어 쿠마님께서 올리신 글이에요. 사이다, 새누리당의 개사료 투척이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231개예요. 맞네요. 미디어 쿠마라는 영상을 제작하는 단체? 회사? 뭐 같은데요. 정치 사회적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선정된 게시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를 이제 밝히라고 했더니 국회 경찰 멱살을 잡냐, 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사료나 먹어라 하면서 개사료를 투척하는 모습을 찍은 그 영상입니다. 이거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시원해하고 통쾌해하시더라고요. 그분 파파이스에도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혹시 그분인가? 경찰청 앞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대.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분 맞아요. 예. 동그리님이에요. 그분이신데 파파이스에도 한번 출연하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고 사회운동이라면 사회운동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환경운동도 좀 하는 네, 분이고 환경운동하시고 네. 뭐 사회복지사도 네. 사회복지사이신데 네. 원래 미디어 쿠마라는 데는 네. 아마 1인 미디어인 것 같아요. 미디어 몽구처럼 유튜브를 갖고 네. 1인이 미디어를 만드는 그런 매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또 추가적으로 계속 기획하고 제작을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9월 7일에 준1974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처가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이민 어떨까요? 라는 제목이고요. 댓글 수는 277개입니다. 이거는 좀 읽어드릴게요. 부부가 현재 둘 다 실업상태입니다. 둘 다 직장생활로 몸 마음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와이프가 뉴질랜드 이민 생각 중인데요. 처가댁이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장인어른과 이민 문제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일단 와이프가 뉴질랜드 2년제 대학으로 갈 생각이 있네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비자 받아서 취업하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기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딸도 거기 학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치료 중이라 계획은 내년에 시작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영어 실력은 토익 500이고 뭐 이것도 회사에서 그냥 보라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본 거래요. 15년 항공사에서 근무해서 일어나 영어, 중국어 대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민 가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대부분 뭐 대한민국을 탈출할 수 있다면 뭐 당장 짐 싸서 가라, 뭘 망설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일단 갔다가 한국 사정이 좀 좋아지면 그때 돌아오세요. 할까 말까 싶을 때는 하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저는 뭐 아는 분이 2주 동안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분 댁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보내주신 사진부터 일단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그냥 찍어도 막 예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엄청 먹었다 이러면서 아 여기 너무 살기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뭐 실제로 살아본들 얘기는 그렇게 많이 뭐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그냥 가시라는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뉴질랜드가 그거잖아요. 반지의 제왕 촬영 장소.
아,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자연들이 거의 그 뉴질랜드 자연이라고 들었어요. 한반도보다 면적이 큰데 인구는 부산 인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넓은 거죠. 그만큼 도시화도 많이 안 돼 있고 네. 거의 시골에서 사는 기분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귀농의 로망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가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아마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제주도로 가는 그런 로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뉴질랜드나 이런 데 뭐 호주 뭐 이런 데 가는 그런 로망이 그런 데 사는 로망이 제주도도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브리핑 이슈 시간에는 평소 진행했던 그 이슈 형식에서 좀 벗어나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임마야님 이후에 또 터진 사건에 대해서 먼저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방송 후기 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사과를 했더니 또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일이 터졌어요. 일명 배모양 사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날 편집장님께 문자를 드렸었어요. 프랑스 좋으세요? 뭐 이렇게 보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럽 느낌이 물씬 나는 그 숙소에서 테라스 창문을 이렇게 열고 테라스 창문도 이렇게 옆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요. 열고 담배를 이제 멋지게 피우시는 뒤태를 누가 찍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시크한 도시 남자의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바로 우는 이모티콘 이렇게 맞아요. 네, 보내셨더라고요. 게시판에 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편집장님 미리 잘 도망치셨다고 드립칠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쿨하게. 편집장님이 문자로 이제 잘못한 건 냉정히 지적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음 편하게 까달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사실 전화 플로리님은 네.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게시판에서 분명히 이게 하루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계방에서 또 언급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기도 하고 해서 까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 글 내용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제목은 부당해고 가해자를 위해 부당해고 당한 사람을 버리다니 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이 9월 9일 점심때쯤 올라왔고요. 첫 줄, 두 줄만 보면 어느 정도 다음 내용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벙커원 카페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을 목전에 두고 부당해고 당한 배 모양의 지인입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팩트라고 말씀을 하신 게 첫 번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 당시 3개월 인턴 후에 정직원이 약속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해고 사유인데 인턴 만료 보름 전 벙커원의 수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직원 감축이라고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관두기도 전에 파트타이머 두 명을 추가 구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저도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편집장님 안 계셔가지고 네. 이제 부편집장님한테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근데 부편집장 이 양반도 아는 게 없어요. 요즘에 편집부가 카페나 다른 부서 돌아가는 걸 잘 모른대요. 혹시 퍼그맨님 이거 아는 거 있어요? 예, 저는 아는 게 좀 있어요. 그래요? 아. 들려주시죠. 일단 고전에 먼저 네. 확실한 거는 사실 네. 이 글에서 등장하는 이 배모 양께서 딴지 카페 직원이었던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예, 맞다고 예. 하고 지금 이분이 부당해고를 주장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딴지 측하고 다투고 있는 것도 맞다고 네, 하더라고요. 사실 임마야님보다 네.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게시판에 올리질 않았다 뿐이지 그래서 알려지질 않았다 뿐이지 임마야님보다는 먼저 노동위에서 소장이 날아왔었죠. 그러면 네. 저번에 총수님이 쓰신 공지글에 임마야님 건 말고 한 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걸까요? 예, 그겁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런데 사실 총수님도 이번에 처음 알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노동위에서 뭔가 날아왔다라는 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네. 그 카페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믿고 맡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믿고 맡기고
나쁘게 말하면 관심이 없다. 예, 방만 경영이죠. 네. 나쁘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어디에 입장을 얘기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관계만 아직도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이 안 났죠. 예, 그렇죠. 일단 팩트를 보자면 또 이제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수습비에 채용 거부를 당한 것도 맞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계약서가 없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시스템이 부재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딴지가 잘못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될 일이고 또 도덕적인 부분에서 비난을 당할 거는 비난을 당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예, 그리고 또 진짜 100번 잘못했죠. 또 뭐 게시판에서 예. 임마연님이나 이분이나 우리 게시판이건 어디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어떻게 보면 욕하고 또 깔만한 그런 위치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내용 자체가 사실이고 네. 그분들이 또 말할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딴지와 비교를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약자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게시판 이용자분들도 어쨌든 저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가 총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총수가 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게시판으로 세상을 보는 팟캐스트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 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 본격 광고를 본격 게시판 방송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다음은 운영노트에서 또 글을 하나 가져오셨다고요? 아, 예. 제가 본개방을 계속 했으면 네. 좀 코너에서 다뤄볼까 했었어요. 저희가 운영노트에 사실 많은 글이 올라오고 네. 많은 이용자분들이 건의를 주시고 또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노트에 올라오는 것들이 답변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왜 누구의 의견은 들어주면서 왜 내 의견은 들어주지 않냐 이런 내용도 많아요. 저희가 이제 운영 노트에 올라온다고 무조건 또 이렇게 들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 좀 토론이 필요한 주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의 요구가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 네, 상충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 이제 제가 뽑아왔어요. 어떤 건가요? 따라다니면서 특정 이용자한테 이제 비추천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좀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아, 안티팬이죠, 안티팬. 그렇죠. 한 사람을 이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글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네. 이용자한테 비추를 주는 그런 행위가 분명히 있어요. 요즘 나한테 소홀한 네. 것 같아.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막기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라는 이거를 이제 네. 마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딴지에 이제 존재했던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 반대를 주는 것도 하나의 딴지에서 이제 제공하는 의견 표현의 방법인데 사실 글을 보지 않고 이용자한테 반대를 주는 것이 네. 이 시스템을 맞게 이제 이용자가 사용하는 건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그걸 판단하기는 진짜 어렵죠.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사실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네.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의견이 그렇다면 특정인이 네. 특정인한테 연속해서 반대를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제한을 걸어달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그것도 참 사실 어렵죠. 이 사람이 정말 네. 계획적으로 하루에 뭐 1시간 내지 2시간의 텀을 두고서 그 사람의 네. 글을 검색해서 비추를 날릴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이 비추가 있는 한은 사실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길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제 비추를 폐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딴지의 시스템은 비추력, 추천력, 체력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이 지금도 사실 직관적이지 않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용자분들께서는 사실 오랫동안 이 딴지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데 새로 딴지의 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도 사실 시스템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튜토리얼을 네. 만들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개발팀이 사실 제일 추구하는 거는 네. 필요 없는 시스템은 좀 과감하게 덜어내고 꼭 필요한 시스템만 남기되 꼭 필요한 시스템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사실 지금 좀 하고자 해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추를 다른 사이트들처럼
닉네임을 아, 제공하는 예, 누가 비추를 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겠는데. 과거에 주장을 저희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가 편집부하고 개발팀이 의견을 나눴는데 반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싶긴 해요. 사실 또 거기에서 부작용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쵸.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좀 이용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추에 대한 개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크리스락 토크쇼가 생각나네요. 미국의 총기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락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총알을 엄청 비싸게 만들자. 그러면은 함부로 안 쏠 거 아니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총을 쐈으면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비싼 총알을 맞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총을 맞았을 것이다. 라는 요지로 스탠딩 코미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건 비추 한 알이 엄청 비싸면 그럴 수 게시물을 한 진짜 여러 개를 써가지고 추천을 수십 개 받아야 비추를 하나 날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비추를 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잠깐 불현듯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그 네. 비추가 차는 속도가 추천이 차는 속도보다 좀 느린가요? 동일할 겁니다. 동일한가요? 네. 비추력이 존재해요. 네. 그리고 비추력은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되고 네. 그 레벨에 따라서 좀 이제 회복 속도가 차이가 있는데 네. 지금은 뭐 비추력이 상당히 빠른 편이죠. 사실. 네. 그거는 좀 저희가 토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또 하나는 이제 유배지 정책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유배지를 없애자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유배지를 저희가 운영을 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네. 유배지를 도입하고 나서 운영을 한지 좀 오래됐는데 유배지가 실질적으로 의도했던 그 어그로의 차단이나 네. 정화 능력에 효과가 없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게시판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유배지가 메리트가 있는 이유 이렇게 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보통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사이에 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배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빠르면 하루 뭐 아니면 네. 2, 3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내가 쓴 글이 맨 앞페이지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유배지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어요? 유배지가 오히려 조회수가 높죠. 그렇죠. 네. 네. 기사마냥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일부러 노리고 유배지로 보내려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수 의견을 보호해야 된다는 또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점점 저희가 유배지에 가는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추천보다 네. 반대가 최소 5배 이상은 되어야 이제 유배지를 가고요. 네. 그 조건을 점점 예전부터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차단 정책이 생긴 만큼 제가 볼 때는 개개인들이 글을 알아서 필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네. 유배지는 조만간 편집부와 논의를 해서 크게 뭐 반대가 없다고 하면은 없앨 계획이에요. 또 유배 왕이시라 이런 얘기 하시네요. 아, 유배지. 이번에 네. 유배왕 바뀌지 않았냐고요? 유배왕이 바뀌었죠. 아, 넘겨주셨나요? 배 팀장한테 넘겼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대관식을 하셔야 돼요. 또 예전에 퍼그맨님이 차단이나 메모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저희 내부 회의 때, 네. 개편 회의 때. 이거에 관련해서 뭐 하실 얘기가 있으면 좀 얘기해 보시죠. 예, 아까 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비추를 먹이는 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용자다라고 낙인을 찍는 느낌이 들어요. 메모라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뭔가 사투리를 이상하게 썼어요. 그럼 얘는 일배충 메모를 해놓고 보면 이 사람이 글을 올릴 때마다 일배충이란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달려가서 비추를 날릴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이게 좀 연결이 된다고 봐서 메모 기능은 빠지고 차라리 그 사람이 쓴 글을 한꺼번에 모아보는 걸 되게 접근성을 낮게 쉽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역대 쓴 글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용자의 성격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메모나 차단 기능은 저희가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와 차단 기능을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된 계기가 메모나 차단 기능은 서드 파티가 있거든요. 크롬 네. 애드온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그 관리 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메모와 차단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차라리 만들어서 우리 관리하에 두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메모와 차단이다 보니까 메모와 차단을 없앨 수 없는 것이 이제 문제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고요.
사실 메모와 차단이 분명히 지금 좀 폭력적인 그런 부작용을 낳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새로이 한 공지가 메모나 차단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데 막 말들을 듣나 또. 차단까지는 이제 보기 싫은 걸 안 볼 권리라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요. 메모는 이제 보기 싫은 사람을 보고 있다는 점이. 메모 공구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봐주자, 뭐 이 정도는 안 된다. 이 기준이 또 모호하다고 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나올 건데 저희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재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배와 메모인데 어떤 도배는 착한 도배고 어떤 메모는 재미를 위한 메모고 사실 그거 굉장히 관리자가 저희도 아니고 관리자는 잘 판단을 하기 힘들어요. 관리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이나 어떤 의도를 해석하고 파악하지 않고 그 행위만으로 글 삭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 의견이 워낙 갈려서. 근데 개개인마다 이게 도배라고 느끼고 이게 뭐 불합리하다 느끼는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관리자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을 딱 엄격하게 세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도배는 예전부터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몇몇 이용자들 같이 악성으로 도배를 했다가 정지나 영구정지까지 갔던 경우도 있고 또 메모나 차단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글 삭제를 계속하고 또 쪽지를 통해서 저희가 자제 요청을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메모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유배지 정책이나 뭐 이런 비추를 주는 행위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앞으로 좀 더 나눠보고 저희가 즉시 이렇게 이용자분한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게 좀 내면에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재들이라 그런지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영 노트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첨예하게 갈리고 그래요. 저희 게시판 이용자분들도 사이트 하단에 보면 운영 노트가 있습니다. 가셔서 가끔 보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유배지도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할게요. 마지막으로 딴게의 근황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햇님이맘님, 지금은 햇님으로 닉네임을 바꾸셨는데 햇님이맘님께서 얼마 전에 햇님이를 드디어 출산을 하셨어요. 햇님이가 태명이고 아이 이름은 이제 혜민이라고 정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태어난 아이가 구순열이래요. 수술 비용이 필요한데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가족들이 도와줄 상황도 안 되고 혼자 자립도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게 이제 미스터 썬데이님과 노란 리본 클럽의 딴게 뚱땡이님 두 분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햇님이맘님을 위해서 후원금 모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노란 리본 클럽 게시물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또 노란 리본 클럽에서 지난번에 머그컵에 이어서 다른 제품 판매를 시작을 하셨어요. 10월 8일, 9일에 안산에서 엄마 장터가 있을 예정인데 장터에서 판매할 물품 중 하나인 이제 보조 배터리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구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말고도 또 있어요. 먼저 보조 배터리는 학생들이 노란배를 타고 있는 그림이에요. 미윤혜님이 그리셨다고 하는데 이 그림이 그려진 케이스에 보조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되게 가볍고 좋다고 해요. 지금 공지로 올라가 있죠? 네. 자유 게시판에 공지로 올라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죽 제품들이 또 있는데 아이폰 케이스, 그 다음에 목걸이형 카드지갑, 팔찌가 있어요. 모두 가죽으로 만든 제품인데 이것도 되게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유 게시판 상단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오랜만에 방송 나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뭐 사실 오랜만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빵 광고를 하러 나왔고요. 오늘도 빵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도 네. 빵 팔러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길에 빵 좀 사가시고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 아니잖아요. 아, 농담이에요. 아, 예. 편집장님 대신에 이제 나오니까 뭔가 네. 막 꼰대질을 하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셨어요. 네, 꼰대질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연륜에서 나오는 거죠. 예,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BGM 안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집본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뭐. 그러면 이번 주 방송 나가고 나면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녹음이 또 없어요. 네, 참고하시고 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딴지가 여러모로 또 위기 아닌 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로 딴지의 매출이 뭐 줄거나 큰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딴지의 이미지나 정체성에 타격이 있었던 만큼 이게 또 나중에 큰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총수는 개인적으로 별로 뭐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영원히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브리 편집장님이나 우리 딴지의 편집부 분들이 알아서 잘 이번 사태를 수습하실 거예요. 또 편집장님이 워낙 사람을 또 잘 대하시는 분이고 그런 방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꼰대질을 좀 하셔서 그렇죠. 요즘 줄이고 계세요. 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저희 밥 먹으러 가죠. 네. 밥 먹으러 가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플로리에 개발순의 인턴 PD 퍼그맨이었습니다. 딴지 라디오 제공 본격 게시판 방송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어트리뷰션 정책에 따라 다음 음악들의 라이센스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리 로제비어의 바이킹 인 더 파크,